학교를 따라 헤엄치냈는데 이제 어떡하냐? 3당 합당을 반대하고 삼김 총선을 주장하다가 선거에서 줄줄 낙선하는 바람에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되신 분들 기억하시죠? 이 정도 가게 차리려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이 가게에 떨어진 금배지가 도대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낙선은 했어도 살아있습니다. 땡초크 저런 땡초크 참. 배고픈가 보구나. 그거 아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거? 여기가 국회인 줄 아십니까? 김대중이가 되면 내 손에 장지신다. 아이고 할렐루야. 주둥아리 조심하라 했다잉. 지역주의 타파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 뭐 다 각자 도생하자. 헛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박터지게 싸울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한다면 그 속에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도망가십니까? 사과하십시오! 문화로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나갈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 파격수다 시즌 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화 하루동선의 감독 김시우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시우 감독입니다.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루동선을 개봉 일자를 잡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대선 며칠 전에 이런 저 첫 실은 유튜버 방송입니다. 네. 실은 이게. 그래서 오늘 영화의 많은 이야기들이 예, 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전 시사. 그렇죠. 저희가 항상 이미 이제 이렇게 방영이 되거나 혹은 개봉이 된 작품들만 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또 비평을 하고 또 거기서부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나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직까지 개봉이 안 된 작품을 처음으로 예. 이제 소개를 합니다. 하루동선이 저희한테 와서 작품 얘기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게 처음이듯이 예, 저도 저희들도 처음입니다. 예. 지금 처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서로가 초대해 주셔서 예. 예, 기록이 될 겁니다. 예. 예. 자, 이 자리를 또 탄탄한 평론으로 지켜주시는 김원식 평론가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공개되지 않은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요. 예. 한편 거꾸로 보니까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좋은 영화를 왜 이렇게 국회에서 시사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안 하나 이런 점을 좀 들어가지고 오늘 좀 이 영화의 가치를 네. 한번 높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2부에서 내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이거 모종의 음모론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던 거지. 예. 자, 그러면 우선 이 하루동선이라는 영화는 어떤 작품인지 온라인 시사를 하신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이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중년 남성들이 거의 무리를 지어가 등장해요. 예.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어디서 같이 무슨 일을 했는데 뭔가 같이 했는데 도모가 잘 안 된 것 같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정치인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대화들을 하는 거예요. 형님 동생 하면서 라면도 못 끓이면서 뭘 하겠냐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싸움 보면서 예. 어? 굉장히 우리 일상의 어떤 옆에서 온 아저씨들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들이 바로 이제 92년 대선 패배 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다시 삼김 지지대를 다시 여는 것을 반발해가지고 집단 탈당을 했던 일종의 전직 의원들이었던 거죠. 그 네.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뭐 이철 전 의원도 있었고 박계동 뭐 윤태 의원 등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알면서 보니까 야, 저 배우는 저 캐릭터는 누구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이분들이 식당을 차리게 되는데 예. 그 식당을 차리게 된 철학, 정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식당을 잘 운영했던 인물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야,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를 이 한편에 참 잔잔한 소탈한 드라마를 통해서 드라마적인 어떤 그런 영화를 통해서 잘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참 짧게 잘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식당 하나 망한 이야기 이게 되는 건데 식당 하나를 살린다는 게 정치보다 더 어려운 것이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해주는 일상 속에서의 정치를 이렇게 밀도 있게 탐구한 영화가 이전에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영화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영화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얘기를 왜 길어 올리신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이 하루동선이라는 식당에 주목을 하게 되신 겁니까? 저는 실은 이제 90년대 초반에 늘 외국에 있었고 2000년대에도 외국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예,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외국에 살았었고 또 뭐 서거하셨을 때도 이제 외국에 있었었는데 한 가지 의문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국의 대통령을 하신 정말 뭐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 강력한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저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의미는 왕권을 가졌던 분이 이제 권력에서 이렇게 떠나가면서 스스로 이제 삶을 마감하셨는데 그 삶을 마감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문이었었는데 우연히 이제 하루동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그때 11분이 언론에서는 20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11분이 동업을 하셨습니다. 예예. 예. 11분이 동업을 하셨고 그 11분을 조금씩 소개해 주세요. 진짜 쟁쟁한 스타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노무현 전 대통령, 계셨고 또. 그리고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예. 박계동 전 의원, 예, 그리고 박성무 의원, 고등학교 교사, 영어 교사 하셨던 박성무 의원, 그리고 김홍신 의원도 계셨고요, 이철러 의원, 뭐 그래서 한 11분 정도입니다. 원혜영 의원, 유인태 전 국회 총장도 같이 하셨었고요, 예, 11분 정도인데 김은웅 관보회장도 같이 하셨었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중에 이철러 의원께서 분식집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자, 누가 사장을 할 것인가 해서 이철러 의원한테 네가 그럼 사장을 해라. 이렇게 합의를 보셨대요. 아, 처음에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철러 의원이 사장을 맡기로 하시고 돈을 각출을 했는데, 이철러 의원이 갑자기 나 일본 유학 가야 돼. 해서 일본 유학. 예. 이거 웬 배신자? 예, 일본을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돈은 내셨어요, 실은.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돈을 투자하기로 하셨다가 이거 100% 망한다 하고 돈을 빼신 분도 계셨고 예. 또 어떤 분은 돈만 넣어놓고 이제 외국으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철로 의원이 갑자기 이제 사장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돈만 내고 일본을 가시니까 그 중에 이제 셈이 빠른 라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김은웅 강복회장, 지금은 강복회장 간두셨지만은 예. 그분이 이제 사장 역할을 하셨고 이제 요일을 정해서 당번제로 나와서 이제 손님들을 접대를 하고 말 그대로 술상무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자체가 이게 기획되는 단계에서 어떤 영화가 만들어져야 될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가 뭐 포괄적으로는 96년 11월에 이제 시작되었던 통추 국민통합추진회의라는 그 모임에 모인 분들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97년 3월에 식당을 개업했고 97년 11월에 다시 통추가 이제 해체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전국으로 이제 빨려들면서 식당 자체가 이제 경영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영화 자체는 예, 그 하루동선이라는 그 의미 그리고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초점을 맞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참 흥미진진해지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지금 꺼내시냐는 거예요. 이번 대선 전에 터뜨리고 싶었죠. 그러니까요. 대선 전에 터뜨려서 1997년에 있었던 대선과 2022년에 있었던 대선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죠? 예. 그 뭐 인물 구도라든지 어떤 그 대선 관계들이.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22년 대선 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왜 97년도에 있었던 하루 동선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며 왜 반복되고 있으며 그 반복되게 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는 물론 굉장히 뭐 추상적인 부분 또는 영화적 그 나레이션이 필요했던 부분으로서 영화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은 20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사 중에 하루동선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하두를 좀 던지고 싶었죠. 그래서 저희가 꽤 어렵게 영화를 찍었는데 굉장히 많은 난관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는데 어떻게든 완성해서 대선 전에 이렇게 공개를 하자. 뭐 그게 실은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음식점을 갖다가 직접 운영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 어림의 연보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 모든 문제는 사실은 3당 합당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화도 처음에 쭉 이렇게 마치 다큐멘터리, 흑백 다큐멘터리처럼 펼쳐지는 장면이 3당 합당 반대. 맞습니다. 그 규탄 대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루 동선이 탄생된 가장 큰 이유였으니까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1990년 1월 30일인가요? 맞습니다. 그때 3당 합당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기 영화에서 그려진 게 아마 3월 3일에 있었던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3월 4일 아닙니까?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우리들이 지금 녹화하는 개념으로 3월 3일에 있었던 3당 야합 규탄 및 민주당 창당 지지대회. 요때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거기서 막, 아주 강력하게 그 3당 야합을 갖다가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992년 3월에 14대 총선이 있었는데 이 14대 총선에서 사실상 그 뭐요 민자당 같은 경우가 좀 원래 자기네들이 확 확보했던 의석보다는 줄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그거 잘못했다라고 벌을 했는데 근데 워낙 석수가 많았고 과반을 뺐거나 이러지 못한 상태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고 그리고 92년 대선에서 지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어떤 야합의 시대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야합의 시대 동안에 정말 각자는 정말 다양한 그런 그 각개전투들을 갖다 합니다. 그야말로 야권에서 각개전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95년이군요. 95년에 이제 정계를 은퇴하겠다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귀국을 해서 복귀를 해요. 이때 목소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 국민통합추진회의인가요? 정식 예, 국민통합추진회의 통추라고 국민통합추진회의의 기본 그 워딩은 뭐였나요? 뭐 발기인대회가 한 3천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게 96년 11월 10일에 창립대회를 합니다. 국민통합추진회의가. 김홍기 전 국회의장께서 이제 발기 대표를 맡으셨죠. 결국 이제 뭐 그 안에 현역 의원들도 많이 참여는 하셨습니다만 이제 3당 야합 그 야합에 반대하는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 또는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국민통합추진회의셨죠. 그래서 아까 하루동선의 주축 멤버셨던 이제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 박계동 의원, 김홍신 의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근데 주로 꼬마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93년도에 꼬마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최연소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고 그리고 진짜 그 불리한 지형 속에서 악정고투하면서 그 작은 민주당 김영삼이 배신하고 사람들 우르르 끌고 나간 뒤에 남아있는 작은 민주당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95년도에 부산시장으로 갔다가 부산시장 출마했다가 또 낙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96년에는 또
종로에 또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통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 새정치 민 그 국민회의 새정치 국민회의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겠다. 다른 목소리를 갖다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던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새정치 국민회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지역주의 타파. 그렇죠.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보수정치를 타파해야 된다. 이 보수정치가 이제 3기 정치이기 때문에 당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여라서 이제 그 부분을 명분을 들어가지고 반대를 했었죠. 저는 그때 솔직히 그때 어린 마음으로는 통초가 되게 미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아, 또 저 호남을 반호남으로 또 프레임을 또 갈라짐으로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도 오해를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때 통추가 없었더라면 김대중 대통령이 97년에 정말 그 좋은 여건이었다고 해도 DJP 연합을 하면서 당선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부울경 이쪽의 지지들이 획득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져졌겠죠. 예.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그때 쏙 들어가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벗어나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 대세 흐름에서 뭐 이렇게 좀 혼동스러운 게 있는데 지나고 나 보면 그 진가가 참 발휘되는. 사실은 그때 새정치국민회의로 다들 그냥 쓰러져 들어갈 때는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된다. 이게 통합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남아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진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 그런 가치들이 아마 이 영화에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하루동선을 같이 동업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한 6분 정도를 저희가 인터뷰를 좀 사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고 해서 그 안에는 이제 뭐 저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배웠었고 뭐 박계동 의원, 박성무 의원 또 특히 이제 끝까지 대통령하고 같이 남으셨던 저 김정길 전 자치부 장관도 꽤 오래 뵈면서 이제 많은 말씀을 여쭈었는데 결국은 그런 말씀 박성무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20년 지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2002년 대선에 당선되신 어떤 그런 역사적인 평가를 하면서 결국은 박성무 의원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 김대중 대통령을 더 좋아했다, 김영삼 대통령보다는 더 평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이야기는 대통령께서 역시 지역구도를 타파하려고 싸웠던 어떤 부분에서 저는 가장 재미있게 생각했던 게 종로 98년도에 종로 보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라는 게 상당히 지금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실은 2002년 대선에서 대통령께서 이기신 하나의 큰 발판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대적 하도를 던진 게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건 그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로의 국회의원으로만 안주하고 4년을 보냈더라면 아니 한 번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분명히 그거를 그랬더라면 안 했다는 게, 통추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김영삼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혹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한 그런 일종의 떼쓰기가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부산에 출마하면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물론 다른 분들한테도 주셨겠지만 김정길 장관님에 의하면은 200만 원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금액을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만 원씩을 꽉꽉 주셨대요. 그 대통령께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200만 원을 꽉꽉 매달 주면은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금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장관께서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도 타파 또는 보수 정치의 타파 또는 그런 먼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자 김대중 대통령 진영에 합류를 하셨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성무 의원께서도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영삼 대통령을 싫어했다, 김대중 대통령을 더 좋아했다 그런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산 사나이 노무현이 전라도 사나이에 합류했다는 그 자체 그게 대통령을 만들었고
하나의 큰 실험에 성공한 것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추로 나와서 국민 통합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과감하게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함으로써 지역 정서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산에 출마하면서 또다시 낙선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런 행보들은 노무현의 진정성을 보여준 그런 행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있잖아요. 정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뭐랄까 영화로서 컨텐츠로서 좀 짚어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식당 하루 동선을 하시면서 뭘 보셨을까가 저는 굉장히 저 궁금하셨군요. 예,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영화에 나오는 그 안에는 어떤 가차 스님도 나오고 장풍 쏘는 사이비 교주도 나오고 또는 뭐 개도 찾아오고 기대는 또는 뭐 물건 훔쳐가는 주방 아줌마 뭐 온갖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드는데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꼭 하루 동선이 아니라도 일반 서민들이라는 식당에는 오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오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본 노무현이라는 어떤 그 시선을 통해서 그분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또는 대한민국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런 서민들의 삶을 보면서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영화는 허구라고 하지만 저는 실은 대부분 다 허구라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었지 않았을까. 예. 예. 아, 제가 그래서 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그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여러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식당에 투자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화상에서는 제가 이제 미뤄 짐작하건데 노무현 대통령으로 비견되는 인물이 한 명만 등장을 해요. 예. 그러면서 거의 말씀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서 식당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주로 보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차 스님도 오기도 하고 예. 뭐 자폐아가 오기도 하고 또 식당 종업원을 사랑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정보기관처럼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정치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왜 말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거기 식당에 들어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제 영화가 일부 이제 시사회를 통해서 공개되니까 가장 많이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왜 노무현 대통령 역할 비슷한 사람은 나오는데 사투리를 쓰지 않느냐 뭐 이걸 가장 많이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옷차림이나 또는 뭐 어떤 생김새를 흉내내는 영화가 아니라 진정하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정치 세계 또는 그분에 대한 어떤 그 가치 인간적 가치를 다루고 싶었지 노무현 영화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옷차림을 흉내내고 말투를 흉내내고 뭐 헤어스타일을 흉내내는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가 이제 첫 번째 그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뭐 서거하시고 나서 많은 추종자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다 그 추종자들은 대통령을 자기 마음 속에 두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통령만 그린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진정 그걸 바라셨을까? 대통령께서 바라신 것은 정말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공동체 사이에서 대화를 하라라는 게 큰 화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더더욱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과감하게 배우가 진주 출신의 경상도 출신의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사투리를 쓰지 말자. 그리고 옷차림이나 이런 걸 흉내내지 말자. 이런 게 강했었죠. 또 하나는 역시 대통령이 어떤 서민들의 삶에 들어가 가지고 슈퍼맨처럼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관찰자적인 입장이길 더 많이 바랬습니다. 결국은 저 재 없는 사폐아가 공원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 죽이는 살인자를 정치인들이 노래방에서 이쪽과 저쪽과 떠드는 그 노래방에 실은 부닥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인자는 하루동선이라는 특별한 어떤 공간이 있으면은 그 뒤쪽에는 어떤 주차장 같은 도로가 있고 그 너머에는 역시 서민들의 삶이 있는 주택가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주택가에는 역시 많은 살인자도 있고 많은 우리 삶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영화라 그러니까 박력 있고 정치 노무현에 대한 부분을 향수를 느끼는 부분들을 더 한 번 더 보고 싶으니까 그런 영화를 기대하셨겠지만 저는 과연 그게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의 영화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와. 지금 이 영화 안에서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영화 변호인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다르죠. 만났던 그런 노무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철저히 듣고 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노무현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게 원래 의도를 하셨던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직접 실험도 하시고 실행도 하시고 벽에도 부닥쳐 보시고 그랬었을 텐데 그분이 진정하게 원하는 게 지금 2002년 대선에서 바라보고 계시면은 97년도에 하루동선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걸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영화 내에서 어떤 관찰자가 아닌 행위자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슈퍼맨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화는 철저하게 어떤 노무현 없는 노무현 영화. 그러니까 어떤 부산의 시사회를 본 관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없는 노무현 영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목하고요. 또 이때 당시 이 가게 이름하고요. 다 그렇게 철학적으로 뭔가 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로 동선 아닙니까? 이죠. 그러니까 네. 여름에 난로를 피우고 겨울에 부채를 든다는 거예요. 예. 여름에 난로가 필요 없잖아요. 더우니까. 그렇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다산 정약용을 연구하시는 저 박승모 의원 예. 동업자 중에 한 분이죠. 예. 그분이 하루동선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아, 것이다. 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약용 연구소 예, 이사장이시죠. 이사장이죠. 예, 재단 예. 재단 이사장이신데 예. 그래서 이제 박승모 의원을 배워서 그 이야기를 여쭈었더니 하루동선을 자기가 지었다고 해 주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개장터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나왔었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여름 부채 아, 여름 날로 겨울 부채라는 이 하루동선의 뜻이 쓸모없는 물건이나 쓸모없는 사물을 뜻하는 이제 고사성어인데요.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멤버들은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하루동선이라는 그걸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름의 난로라고 해도 곧 겨울이 닥칠 것이고, 그렇죠. 예, 겨울의 부채라 해도 곧 여름이 닥칠 것이니 아, 때를 기다리자. 기다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 때를 뜻에서 기다리고 미리 준비를 해 놓은 예, 거군요. 그런 예. 뜻에서 하루동선이라고 지으신 거죠. 사실 저희도 지금 이제 봄이 아직 안 됐지만 에어컨을 사놔야 돼요 지금. 그렇죠. 지금 에어컨을 사놔야 돼. 하루동선 저렴해 지금. 지금이 저렴하거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박성문 의원께서는 자기는 절대 그 이름을 짓지 않았고 여러 이름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멤버들이 뜻에 맞춘 게 이제 하루동선이었다. 그래서 누가 그 말을 맨 먼저 꺼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본인들께서 이렇게 해석하신 게 곧 때를 기다리면은 곧 그 제철에 맞는 상황이 올 것이다. 말 그대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 그대로 그걸 기다리셨기 때문에 2002년에 예,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니실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하루동선 음식점이 처음에는 그래도 장사가 제법 됐다면서요. 예. 그런데 문을 닫은 이유가 그 저마다 자기 정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둘로 쫙 쪼개져서 양쪽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인가요? 아마 뭐 둘 다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식당이라 그러니까 막 손이 벅적벅적 그렸는데 네. 이제 뭐 실은 영화에는 조금 희화적인 인물로 나옵니다만은 실은 정보부 요원들도 예. 누가 들어왔는지 지켰답니다. 예. 나중에는 들어와 들어와 다 알아 하면서 같이 소주도 먹고 밥도 아, 국정원 들어와 예예예 그러셨대요. 근데 이제 밥 한 끼 먹고 가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딱 첫 달 한 번만 배당금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명의상으로는 3년 정도를 운영을 하셨는데 네. 끝나 3년 뒤에 정산금을 2천만 원은 투자했는데 540만 원 정도만 돌려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다 요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식당이니까 사람은 많이 왔지만은 이렇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책임 주체가 없었다 보니 주인 없는 주인 저 어떤 식당이나 마찬가지셨죠. 또 두 번째는 매주 한 번씩 이게 당번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와서 손님들을 데리고 오고 뭐 매출도 책임지고 그랬지만은 점점 지역구 관리에 매진하다 보니 식당이 아무도 안 나타나신 거죠, 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다른 분이 경영을 이어가면서 결국 3년 정도쯤 하다가 이제 식당 자체가 문을 닫은 그런 케이스인 거죠. 야. 재밌는 이야기는 재밌습니다. 지금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바보주막이라고 예. 전국이 많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 바보주막이 실은 하루동선하고 똑같이 운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뜻이 맞는 공동 출자 예, 공동 예, 공동 출자 공동 경영을 했는데 부산 그 시사회를 갔을 때 그 바보주막에 대한 비하를 들었는데 똑같이 하루동선처럼 공동 출자 공동 경영을 했는데 맨 처음에만 뜨거웠지 점점 아무도 안 나타나게 되니까 결국은 경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바보 주막들이 있는 데들이 몇 군데 남아는 네. 있는데 끈다만 성공해든 전 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무현이란 인물은 거의 끝나기 전까지 말이 별로 없고 예.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굉장히 희화화돼서 그려지고 있고 정치에 또 민감한 그런 어떤 지지자의 모습들도 굉장히 그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런 일종의 블랙코미디 같이 연출하신 이유가 있나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무현 없는 노무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였는데 정치인들을 등장시킬 수는 안 시킬 수가 없죠. 동업자들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네. 정치인들이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그 하루 동선에 모인 그 손님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자. 서민들이. 예, 서민들이. 그 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이었고요. 역시, 저는 어떤 게 보면 희화했다라고 하지만은 실은 요즘 돌아가는 사태가 정치고 코미디인 것처럼 맞아요. 예, 저는 희화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리얼을 하게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 그게 진짜 모습이야.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영화에서 이렇게 영화라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코미디 같고 희화되었지만은 실은 어떤 스님은 저희 영화를 보고 불고기를 너무 폄하했다고 막 화를 내는 가짜 스님이잖아요. 예, 예. 진짜 스님 아닌데 그런데 뭐. 또 반대로 똑같이 성복을 입고 하루동선에 와서 그 정치인들을 서빙을 돕기도 했던 어떤 스님께서는 그게 무슨 점이야.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 아 그리고 또 그게 중생들 가까이에서 예. 그들과 소통하고 살려고 하는 또 노력이야 이렇게 이해할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스님이 되었든 뭐 누가 되었든 간에 희화적인 게 아니라 지금 2022년 대선을 보면은 오히려 더 코미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유. 영화는 실은 덜 네. 코미디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하루 동선에서 그려지는 정치인들은 너무 순박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계산도 별로 없고 정말 열정과 아주 단순한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 네. 요것만 있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품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도 어떻게 보면 큰 게 아니야. 근데 이 22년에 나온 저 인간 둘은 그 야합을 하잖아요. 또 삼당합당처럼 하는 야합이라는 네. 이 둘은 말은 어마어마하게 커. 지들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아. 근데 하는 일이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그 지지자들을 갖다가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게 진짜 코미디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공약도 못 외우는 후보와.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을 등에 칼을 꽂는 후보. 그 둘이 합해갖고 과연 뭘 할 것인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궁금했던 게 네. 뭐 사람도 나오지만은 그 영화는 이제 동네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개도 나오잖아요. 네. 서브플롯 비슷하게
개가 상당 부분 나와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식당에 찾아와서 마른 개한테 이제 밥을 주고 굉장히 또 나중에 치안까지 퇴치하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개장수가 개를 끌고 나면서 엄청난 이제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 또 개가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저 개는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하루동선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쭉 듣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실은 개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래전 이야기죠. 악덕 어떤 공무원 관리가 국민을 개돼지라고 표현을 하고 예. 또 나향욱이라는 인간이었어요. 예. 예. 또 어떤 사람은 사과하라 그랬더니 개한테 사과나 주는 인간이 있지 않나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인간이에요. 예. 예. 실은 뭐 그런 의미의 이제 개를 표현한 것도 솔직히 사실인데 예. 국민을 개로 취급하는 관리나 대선 후보의 그 시각적인 면에서 이제 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했는데 실은 그 이면에는 실은 그런 단순한 이미지보다는 역시 하루동선이라는 그 대통령 주변에는 네. 역시 개가 지금 너무 어디가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러니까 너무나 흔하고 어디에도 있는 그런 어떤 존재 우리하고 친근감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앙상하게 뼈가 보이는 맞아요. 그런 너무 말랐어. 예, 개를 등장을 시켰는데 실은 이제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개가 상징하는 부분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우리 근처에 있는 아주 낮은 자, 그 낮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부분에 역시 대통령 기에는 들려왔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었죠. 다 말렸는데 그러니까, 혼자 그걸 보듬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야 진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했거든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이 알아봤던 것은 그 약자의 곁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 어떤 진정성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영화에서 이제 뭐 이렇게 손님 중에 장애인도 예. 이렇게 나타나죠. 예. 장애인도 나오고 뭐 개도 나오고 자폐아도 나오고 다양한 사회적 소수들이 예, 사회적 소수죠. 그리고 식당 아줌마가 이렇게 고춧가루나 이런 걸 훔쳐가면서 들킨 것처럼 되니까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혼자 이제 라면 끓여 먹는다고 이렇게 주방에 나와 있는데 그걸 우연히 보시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가면서 소위 말 똥기냄이 성낸다고 돌아서면서 맞아요. 이봐요 우리는 아무리 빼빠지게 살아봤자 결국 우리 삶은 팍팍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예. 그 이야기를 듣고도 대통령께서는 그냥 라면만 이렇게 생라면을 씹어 드시는 장면으로 연결되는데 역시 하루동선이 우리 삶에 우리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어떤 그 축약된 공간으로 저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니까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한 가지 장면은 그 주방장을 이제 출자하신 의원들이 와가지고 혼내치는 예, 예, 장면이 예. 있어요. 뭐 이제 모 의원인 것 같은데 딱 보면서 아니 내가 듣자 하니까 지금 고기가 들여오는 게 더 30% 이상 더 비싸게 들어온다는데 그 당신 왜 그렇게 비싸게 들어오는 거야? 라면서 추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방장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의심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주방은 제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 하루동선의 기본적인 원칙이 가장 좋은 고기를 예. 한우 고기를 공급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비싸겠죠. 예. 그러니까 그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어떤 부분을 지적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가짜 스님이 고기를 먹는 장면을 들키잖아요. 그러면 되게 보통은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말을 건네칠 텐데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알고,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계시겠던 그러면 거죠. 그러면 정치인이 어떤 역할과 태도를 보였는가를 이 두 가지 장면에서 알 수가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맞습니다. 정의를 위하는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 영화는 알면 알수록 자기가 서 있는 곳에 따라서 색다른 의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 영화 이야기를 더 전개 나가기 전에 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공동 출자 귤인가요? 네, 앞에 놓여 있는 이게 천혜향 그리고
그거는 한라봉입니다. 천혜안과 한라봉. 지금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3월이 그러네. 지나면은 아예 수확 자체가 안 되고요. 지금 주문을 하셔야 원하는 시기에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천혜향 기가 막힌 향입니다. 천혜향은 천리밖으로 향이 나간다고 해서 천혜향이라고 그러죠. 드세요. 예, 예. 그리고 또 한라봉은 다섯 가지 맛이 다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오묘한 맛으로 한라봉이 그렇게 또 사랑받고 있습니다. 천혜향은 이 껍질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껍질을 있다. 까는 데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데 까고 나면은 육질이 아주 쫀득쫀득해가지고 색다른 이런 망감류를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라봉은 뭐 명불허전이죠. 예. 한라봉 드셔보세요. 달죠. 또 드셔보세요. 브릭스가 13브릭스. 이건 뭐 과일에서 13브릭스가 나온다는 건 정말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3브릭스를 자랑하는 당도의 천혜향 한라봉 지금 빨리 주문 전화 주셔야 됩니다. 천혜향은 그 선물용 5kg에 5만원 그 한라봉도 5kg에 5만원에 예, 여러분들께 드리니까 지금 전화 주십시오. 더 탐난회에서 엄선해서 그 선택한 한라봉과 또 천혜향입니다. 더 탐난에 문자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010-6235-5097 010-6235-5097입니다. 하로동선 매력적인 노무현이 나오지 않는 노무현 영화 기대해 보실만 하고요. 이제 내일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조금 더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